네, 다 팔고 왔어. 다. 아, 마늘로 그거 파면 파고 말면 말고 그걸 가져갔더니 내가 저쪽 한 바퀴 돌아오니까 남수박이가 그걸 2만 원에 팔았대요. 그 밤마늘이 그 2만 원에 그거 이거 공짜 줘갖다. 머리 쪽팔았는데 표정 연기 진짜 못한다. 아니, 남수박이가 무슨 다문에 팔아가지고 마늘 팔아가지고 뭐 많이 샀다. 많이 샀죠. 오징어도 샀고. 뭐 복숭아도 샀고. 복숭아. 오징어도 샀고. 아이고, 야. 정님이가 뭐 장에 가면 뭐 남수박 몰아가지고 오라 하던데. 그 우리 정님이가 그래대. 그 마트에 가면은 아니 남수박 못 데리고 간다. 남수박 가면 막 초이스 엿는다. 황도 하나만 주세요. 이면수 맛있겠다. 이거 오징어는 얼마예요? 다섯 마리만 줬어요. 아니 시장 가가지고 우리도 팔았으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들 거 팔아줘야 돼. 아 이거 잔소리한다. 진짜 그 복숭아 꼴쩍 다 물렀다. 남서방 추석 음식 하자. 창고. 야 여기 어디예요? 와, 창고야 창고. 엄마 창고 많이 하셨네. 그래도 그냥 없는 게 없군요. 응? 없는 게 없어요. 이거 섞는 것도 이거. 없는 게 없지. 뭐 있는 게 다 있어야 해먹고 살지. 이거를 이다 이렇게 묻혀가지고 해야 돼. 맛있겠다. 가장이 좋은 해. 제삼이전 정말 맛있죠. 근데 이거는 바짝 튀겨야 되겠어요. 이 뼈까지 다 먹으려면 바짝 안 튀기도 돼. 그래요? 이거는 원래 좋아하는 사람은 날그릇 찢어서 또 회 지금 뭐 먹어. 괜히 아는 척했다가. 시황 뭐 그런 거 잘 안 튀기게 튀기게 빨리 튀기게. 아 빨리 튀겨? 처음 들어왔을 때. 4월 달에. 뭐 4월 달에 했어? 4월 달에. 3월 달에 했는가 못했는데. 3월, 네, 3월 25일. 3월 문제끼는데 그래. 3월 25일. 기가 막히셔가지고 어머니가. 하물 한다. 왜냐하면 하물 해야 되는 게 이제 한 번도 못 와봤잖아요. 뭐. 집을. 장인어른 장모님도 울진에서 좀 뵙고 그러려고 이제 친구들 불러가지고선 토요일 날 한 12시인가 출발했는데. 밤 12시, 12시. 차가 막히는지. 12시에 왔더니, 12시. 또 몰라가지고 저 밑에 포항으로까지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하여튼 그냥 도착하니까 12시야. 아이고. 아이고, 하여튼 너무 많이 걸리고 올라갈 때도 너무 많이 고생을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야 명절 때는 도저히 왔다가. 명절 때 못 와. 명절 때 우리 뿐 아니라 딴 집에도 못 와. 명절 때 왔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게 정말. 차가 왔다가. 밀리고 하기 때문에 못 오고. 우리 뿐 아니라 이거 다 아와. 안동이 그렇게 유명하다잖아요, 강고등어. 안동 강고등어가 유명하는 원인이. 이 영도 성한이니까. 쪽에 와야 사가지고 그 길이가 이제 그 통하는 길이가 거기밖에 없으니까. 짊어지고 딱 그러니까. 거기서 가네가 가면. 그러니까 이거 이제 안동 가쪄먹으면 아주 쉽게 말해요. 해가지고 쉽게 말해요. 그래서 안동 고등어, 안동 고등어 하는 그걸 게가 연구를 했는 게야. 안동 고등어. 얼마 치면 적당하다 이걸 연구해가지고 가져가 안동서 팔고 이렇게 안간 고등어가 유명하다는데. 장인 장모님의 말씀인 즉 이곳에서 고등어를 잡아 간을 해서 안동을 가면 시간상 간이 딱 맞게 되기 때문에 안동 고등어가 유명해졌다는 말씀. 야, 이런 말씀을 이런, 하셨던 거구나. 야, 이런, 정말 희한한 방송이네요. 정말 희한한 방송이네요. 한국말로 토종토용. 이거는 그럼 뭐 이렇게 간할 것도 없네? 간 다 해줬잖아. 아. 또 요렇게 떤박떤박 지어가 이렇게 있는 수도 있고. 아 잊어버렸다. 그 복숭아 하나 더 가져와가 이어줄겠는데. 두 개 있는데. 누구를 이어줘? 남서방네. 따가요까 굵은 거. 따가요 옷어. 역시 영신호 귀가 다.